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장 오늘부터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연방 하원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내부 고발자의 내부 고발서 원문이 역시 오늘 공개가 되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 절차 개시를 선언한 후에 이틀 만에 네. 이렇게 정광석과 같이 지금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굉장히 좀 빠르게 탄핵 그 추진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스크립트가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네. 총 몇 페이지죠? 9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내부 고발자가 누군지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내부 고발자가 뭐 누군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거는 공개되지 않을 것 같고요. 조셉 맥과이어 DNI 국장도 누군지는 절대로 밝힐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은 그것만큼은 지켜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내부 고발서가 지금 원문이 총 9페이지인데요. 제한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기밀해제 변형본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기밀해제 변형본으로 공개됐다는 의미는 기밀 부분을 검은 잉크로 지운 형태로 공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일반에게 공개해서 좀 공개할 경우에 이 기밀상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검은 잉크로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공개가 됐고 연방상하원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공개됐고 또 민주당과 공화당의 원내대표들에게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오늘 중에 일반에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통화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25일 이루어졌고요. 한 30여 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고발자가 그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내부 고발을 문서를 작성한 건데 통화 간접 청취 직군에 포함돼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청취예요. 직접 청취한 게 아니고 간접 청취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들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이 내용을 알게 돼서 이것을 네. 이제 내부 고발 문서에 작성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게 직접 듣고 본 네.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네. 먼저 이제 얘기를 지금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7월 25일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8월 초에 정보기관 총괄 감사실에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 내용을 알자마자 곧바로 이 내부 고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그 폭로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알려진 건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몇 가지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 지도자들과 수건에 통화를 했다. 정확히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건. 하여튼 몇 건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수건이라는 거 보면 10건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대여섯 건 뭐 되지 않나 네. 대충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우방국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외에도 아마 그 외에 다른 나라 몇몇 지도자들과도 통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지도자들과 통화해서 내년 선거를 위해서 선거 개입을 간청한 그런 통화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내부 고발자의 주장이겠죠. 이거는 본인은 이제 통화 내역을 간접적으로 본인이 이제 습득하고 나서 본인의 느끼기에는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내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달라고 간청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제 이 내부 고발자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관계자들이 통화의 정확한 자고 녹음 기록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 국가 지도자가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한 그 녹음 기록을 은폐하는데 백악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뭐 행동을 했다, 뭐 도모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과연 뭐 문제가 될는지 이거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 뭐 그래도 한 국가의 정상으로서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탄핵의 대상이 될까? 뭐 그런 부분은 좀 뭐 논란이 더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거는 이 내부 고발자라는 특정한 사람이 내부 고발 문서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한 거거든요.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나 진실을 알린 건지 또 정확하게 알린 건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얘기한 이 내부 문서를
내부 고발 문서를 100%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 내부 고발 문서를 근거로 해서 모든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내부 고발 문서 자체가 또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타당한 건지도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알려진 대로 심각한 사안처럼 보이는 네. 거는 맞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 갈 수 있느냐 네, 그렇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니까 우리가 예.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객관적으로 이걸 보고 아 정말 미국 대통령이 이래도 되나 당장 쫓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거는 받아들이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예. 것 같은데 지금 뭐 국민 여론조사도 보면은 뭐 탄핵 때 반대한다 그러죠. 네 그렇죠. 예. 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에 이거 탄핵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지금 뭐 CNN이 이렇게 생중계하고 있고 민주당도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만 퀸니펙 대학이 어제 긴급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표한 것을 보면 Do you think President Donald Trump should be impeached?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질문 자체가 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57%가 no라고 대답했습니다. 57%가 no. 37%가 yes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마 뭐 한 6% 정도는 대답을 뭐 모르겠다고 했든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20%나 반대가 높았습니다. 찬성이 37%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조사가 9월 19일부터 23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반영된 조사는 맞는데 통화 내역과 내부 고발서 원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영됐을 때 이게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진다면 얼마나 달라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관건인데요.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상당한 지금 부담을 안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그동안 사실 당내 강경파를 많이 달래가면서 탄핵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좀 달랬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낸시 펠로시가 탄핵을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는 역풍을 걱정했기 때문이죠. 섣불리 탄핵을 추진하다가는 역풍을 맞아서 민주당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내년에 대선뿐만 아니라 연방하원, 연방상원 선거도 같이 열리게 되는데 자칫하다가는 대선을 내서 패배하는 건 물론이려니와 연방하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안정적인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상실할 수 있다. 아예 연방하원의 그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지금보다 상당히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고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은 사실상의 패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는데 탄핵에 대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타격을 가하려는 특히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민주당 대선 주자에게 타격을 가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그걸 또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상과 이런 통화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게 나오면서 공세로 지금 전환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BBC 방송이 그렇게 분석했어요. 여론조사의 선두인 그 조 바이든 후보를 우크라이나 의혹과 이제 연루된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하려고 하자 민주당의 분위기가 변했다. 이렇게 BBC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시아 스캔들보다 유권자들을 이해시키기가 더 쉽다고 지금 민주당 측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스캔들 같은 경우는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등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저도 이 시간에 많이 전했지만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를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뭐 직접적인 네, 관계는 없었던 없다. 뭐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우크라이나 정상과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변 측근도 아니고 뭐 아들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통화했기 때문에 좀 더 유권자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가 쉽다는 면에서 이번에 나선 것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BBC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과거의 선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치러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모든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이제 그런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 통과된다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하야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대선공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탄핵이 통과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 관련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대단한 것 같이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CNN이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다면 그것만으로도 민주당은 성공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화당에게 상처를 주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과 관련된 의혹 자체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벌 제거를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무언가 공작을 꾸미는 것 같은 그런 뒷거래를 하면서 꾸몄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조 바이든 이 후보와 관련된 어떤 의혹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 바이든이 무서우니까 공작을 한 거잖아.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 이렇게 긴박하게 몰아가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고 정치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국민들 중에서도 정치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뭐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고 그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정치 민감층을 상대로는 성공하고 있는 느낌도 있는데 문제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다수의 국민들 그렇게 생각만큼 정치에 이렇게 민감하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트럼프 탄핵 정국에 국민적인 관심은 적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때도 그랬듯이 다수의 국민들은 뭐 또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거의 조국 이것도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역풍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조국 때려잡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좀 검찰이 좀 해도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그래서 조국 뉴스 자체에 대한 피곤증 뉴스가 뭐 어떤 내용이 나오건 간에 조국과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더 상승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그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적절한 지금 타이밍을 잡아서 아마 민주당 본인들은 적절한 시기에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이 청문을 진행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또 어떤 모습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민주당이 드디어 시작한 이 탄핵 정국 어디로 갈지 참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